생선을 둘러싸고 있던 소금 덕분에 생선 특유의 비린내는 사라지고 간은 적당히 비어 그 맛이 일품이라고. 부드러운 생선살 한 입에 얼굴 가득 만족스러움이 가득합니다. 감딱 맞고 생선 향에 바삐 젓가락질 움직이던 달인 이번에 또 뭘 하려는 건지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가져온 박스를 가위로 자르더니 은박지로 감싸줍니다. 캠핑 음식의 꽃, 캠핑 음식의 묘미라 불리는 일명 비어캔 치킨을 만들기 위한 작업. 캬해,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맥주를 용기에 가득 부어주고 그 위에 섹션 젓대 뽐내는 닭을 얹어주는데요. 수줍어하는 닭 위에 열심히 오리고 붙인 박스로 살짝 가려줍니다. 이 안의 온도가 한 150에서 200도 정도로 유지해요. 이 안에가? 예예.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 고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데요. 끓어오른 맥주가 수분을 공급해 부드러운 닭 요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드디어 비어캔 치킨이 모습을 드러내고 쏙 빠진 기름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노릇노릇 바삭한 껍질부터 보들보들한 속살까지 캠핑 요리의 꽃다운 모습. 군침만 삼키던 제작진 시식에 나섰는데 어때요 맛이? 언제부터 이렇게 좀 음식을 좀 잘하시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이제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맞벌이를 하면서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캠핑을 좀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좀 데리고 나갔죠. 몸이 좀 어떻게 안 좋으셨어요? 좀 뇌수술을 좀 받았어요. 예. 네? 뇌수술. 뇌종양,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죠. 일단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 사람이 우울증이 생기고 여기 나왔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부부의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해준 캠핑이기에 아직도 그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달인 부부. 오늘 밤도 모든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행복한 꿈만 꾸길 바래요. 선선한 가을 바람에 가슴속까지 뚫리는 아침이 됐는데요. 역시 캠핑의 묘미는 뭐니 뭐니 해도 급습. 갑작스런 제작진의 방문에 당황한 달인. 잘 주무셨죠? 잘 잤습니다. 그가 건넨 한마디는? 그러면 식사했어요? 예? 식사했어요? 저기 아침 식사 만들어드릴게요. 비몽사몽 정신에도 제작진의 아침 식사부터 챙기는 캠핑 요리의 달인. 자, 여볼게요. 그가 특별히 공개한 아침 식사 재료는? 이건 톱밥 아니에요? 예. 이거 어디서 나신 거예요, 이거는? 시중에서 판매가 되는 톱밥이에요. 평범한 톱밥으로 과연 어떤 요리가 나올지 기대되는 가운데 일단 톱밥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보온력이 높은 톱밥에 작은 불씨만 붙여 높은 온도의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다시 숯불 위에 톱밥을 얹는 달인. 그러더니 달걀을 올리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훈제 달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훈제 달걀을 만들 때는 연기가 빠져나가면 열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은박지로 잘 감싸줘 안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관건. 그 사이 아침 식사로도 좋은 달걀빵도 만들어보겠다는데요. 케이크 가루와 달걀을 잘 섞어 반죽을 만들어준 뒤 일단 컵에 담아주면 1차 케이크 반죽 완성! 달걀빵의 하이라이트! 달걀을 풀어 섞어준 반죽 위로 또다시 달걀을 하나씩 통째로 올려주는데요. 뚜껑을 닫고 오븐으로 직행하나 했더니 아니 이건 달걀빵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도치 아닌가요? 위쪽과 아래쪽 모두 열을 가해주는 오븐의 원리를 활용하여 달걀빵을 굽는 달인! 한 10% 이상 익은 달걀을 올려서 1층은 달걀빵, 2층은 훈제 달걀, 달인표 달걀 네. 콤보 요리가 완성되가는데요. 우와! 계란 익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즐겨 먹었던 요요 훈제 달걀 이제는 캠핑장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군침도시죠? 노릇노릇 최고급 오븐이 부럽지 않은 달인표 달걀빵 탱글탱글 살아있는 속살 보이십니까? 고소한 냄새에 주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대박! 무엇을 할까 되게 궁금했는데 매일 똑같아가지고 알차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또 다른 요리를 준비하는 달인. 눌러 담은 밥 위에 김치를 얹고 그 위에 다시 밥과 고기를 얹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밥을 얹는 달인. 도대체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궁금해지는데. 꾹꾹 잘 눌러 담은 밥과 반찬을 드디어 그릇에 옮겨 담는 달인. 과연 어떤 모양이 나올지. 우와. 이것이 우와. 바로 밥 케이크 되시겠습니다. 모양뿐 아니라 밥 사이사이에 알맞게 들어있는 요 반찬이 바로 밥케이크의 핵심!
저도 처음부터 요리를 잘했던 건 아니에요. 좀 더 연구하고 음식에 대한 걸 정보를 좀 수집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